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서버패스 2023 1차 픽업 서번트인 수영복 케밥과 수영복 크로, 수영복 스즈카의 자세한 제림 일러스트와 성능을 보도록 하고, 또 영의를 받은 원탁과 오베론의 영의 일러스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서번트의 영의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란슬롯과 트리스탄의 영의입니다. 란슬롯은 솔직히 스탠딩은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은 좀 실망이네요. 얼굴 때문인지 약간 란슬롯보다는 신지 같다는 느낌도 들고, 트리스탄은 아예 얼굴 형태와 표정이 옛날 순정 만화처럼 그린 걸 보면 확실히 개그 컨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그로 간 게 웃기네요. 다음은 가웨인과 오베론의 영희인데, 가웨인은 처음 보자마자 감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번 영희 중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가웨인은 진짜 고릴라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엔 고릴라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엄청난 미청년으로 영희가 나왔습니다. 오베론의 영희는 뭔가 기존 1,2차 모습이랑 3차 제림 모습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영희 일러스트가 하나인 걸 보면 아마 3차 제림 모습에 영희는 따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남성 서번트의 영희도 봤으면 바로 이번 픽업 서번트들의 제림 일러스트 와 성능도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수영복 스즈카의 제림 일러스트부터 보자면 1차와 2차 제림 일러스트입니다. 2차는 사전에 공개된 스즈카의 모습이고, 1차는 왜 스즈카가 라이더로 나왔나 했더니 레이싱걸 컨셉이라 라이더로 나온 것 같은데요, 1차 제림 의상은 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보이는 거 아닌가? 3차와 최종 제림 일러스트입니다. 3차는 스즈카의 여신 모습? 신성이 나타난 모습인데 의상이 확실히 수영복으로 바뀌었고, 최종도 3차 제림 모습으로 와 그냥 기존 스즈카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러스트가 잘 나왔습니다. 기존까지는 아케이드의 산타 스즈카가 굉장히 부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부럽지가 않고요. 바로 스즈카의 성능도 보도록 하자면, 스즈카의 공격력은 9349로 사성 라이더 중 6번째로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스즈카는 퀵 대군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보그에는 자신에게 1턴짜리 무적 관통 상태와 질서 특공 상태를 부여하며 심지어 적 전체에게 강력한 지특공 공격을 하는 이중 특공 보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그 자체는 사성 서번트의 보그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붙어 있고, 바로 스즈카의 스킬도 보도록 하자면, 스즈카는 1스킬의 아군 전체 공격력과 아군 전체 여름 모드 서번트의 보그 위력을 3턴간 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스타를 획득하는 스킬인데, 여름 모드 서번트는 말 그대로 수영복 서번트나 여름 영의를 입은 서번트가 대상해 이 스킬은 자신의 퀵 성능과 크리티컬 위력을 3턴간 올려주고, 크리티컬 공격 시 데미지 전 자신의 공격력이 3턴간 올려주는 상태도 3턴간 부여하며, 마지막 3스킬은 아군 한 명의 NP 획득량을 올려주고 풀타임도 1턴 감소시키며 자신에게 30 차지를 주는 스킬셋도 퀵 대군 서번트에게 중요한 퀵 성능업과 NP 획득력업 차지가 전부 있고, 심지어 공격력업과 보그 위력업도 있는 완벽한 스킬셋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뭐죠? 지금까지 퀵 견제를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서번트를 출시한다고? 심지어 스즈카는 클래스 스킬의 기승 A까지 가지고 있어 퀵 성능이 또 10% 올라가겠는데요. 사실 뭐 보그 효과가 좋고 스킬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 서번트가 주회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즈카의 자세한 주회 성능도 빠른 시일 내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또 다른 사성 서번트인 수영복 크로인데요, 먼저 제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하자면 1차와 2차 제림 일러스트입니다. 1차는 사전에 공개됐던 모습에, 2차는 수영복이 맞나? 아무튼 수영복을 입고 그 위에 마치 크로가 태닝 피부가 아니었다면 프레스앤 모양으로 피부가 탈 것 같은 옷을 걸쳤는데, 크로는 이번 이벤트에서 저 망사 옷을 없앤 영희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3차와 최종 제림 일러스트인데요, 3차는 사전에 공개된 보그 연출에서 나왔던 모습이고 최종도 과하지 않고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 이 와중에 크로는 이번에 작가 컨셉으로 나와서 그런지 최종 제림 일러스트에 에너지 드링크가 보입니다. 바로 크로의 성능도 보자면, 크로의 공격력은 9823으로 워낙 어벤져가 적어서 비교하는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차성 어벤져 중 가장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프로도 스즈크와 마찬가지로 퀵 보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구에는 자신에게 3톤짜리 퀵 성능 업과 적 한 명에게 초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원고 완성 상태 수에 따라서 위력이 증가되는 약간 수아라의 특공과 비스무리한 효과가 있고 보구 후에 적의 차지를 줄이는데 이 원고 완성이 뭔지 알기 위해선 바로 쿠루의 스킬을 봐야 하는데요. 1스킬은 아군 전체에게 3톤짜리 공격력 업과 크리티컬 위력 업 그리고 공격 시 자신에게 5톤짜리 원고 완성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를 5회 5턴간 부여하며 자신에게 퀵 공격 시 데미지 전 3톤짜리 크리티컬 위력 업을 부여하는 상태도 3턴간 부여하는데요. 즉 1스킬을 사용하면 아군 전체에게 공격 시 원고 완성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스킬을 사용해서 보구의 위력을 올릴 수 있겠고 심지어 이 1스킬이 통상 공격이 아닌 그냥 공격이라 보구로도 원고 완성 상태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도 굉장히 신기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1회 3턴짜리 거츠 상태를 부여하며 턴 종료 시 미스크레인처럼 후열로 퇴장하는 상태를 부여해서 이 2스킬을 사용하면 턴 종료 후 바로 후열로 이동을 해버리고 마지막 3스킬은 아군 전체의 보급 위력을 3턴간 올려주고 원고 완성 상태 수에 따라서 NP를 10%씩 늘리는 효과도 있는데요. 또 3스킬 사용 시 아군 전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원고 완성 상태가 해제가 되겠는데 왜 1스킬 원고 완성이 아군 전체에게 부여가 되나 했더니 이 3스킬이 아군이 가지고 있는 원고 완성 수에 따라서 차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이러면 쿠로를 딜러가 아니라 서포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는데요. 특히 1스킬의 원고 완성이 흑밥의 강화받은 스킬과 메커니즘이 같아 보여서 만약 대군 보구를 가지고 있는 서번트가 이 1스킬을 받고 보구를 사용하면 원고 완성 상태가 3에 쌓이고 그 상태로 쿠로의 3스킬을 사용하면 바로 30 차지를 줄 수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 쿠로 잠재력이 정말 말도 안 되어 보입니다. 또 쿠로의 클래스 스킬에는 망각 보정과 단독 행동으로 크리티컬 위력이 더 올라가서 개인 딜러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픽업 5성 서번트 수영복 케밥의 재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하자면 1차와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1차는 사전에 공개됐던 모습에 2차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앨리스 컨셉의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이번 서버패스가 코믹해 같은 느낌이라 코스프레를 한 걸까요? 3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인데 3차는 기존 케밥의 3차 재림 모습이 수영복을 입었고 최종도 그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약간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케밥 3차가 기존 케밥보다 약간 어려 보인달까? 앳되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사장의 수영복 3차는 매번 폭주한다는 인상이 많았는데 이번 3차는 딱히 폭주하지 않고 잘 나온 것 같으며 바로 수영복 케밥의 성능도 보도록 하자면 케밥의 공격력은 12,134로 5성 버서커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보구는 정말 의외인데요. 수케밥은 아츠 대인 보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구에는 아군 전체에게 1회 1턴짜리 대속정 방어와 자신에게 1턴짜리 혼돈과 신성 특공 상태를 부여하며 적 한 명에게 초강력한 인류의 위협 특공 공격을 하고 보구 후 크리티컬 발생률을 다운시키는 3중 특공 보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변선이 따로 들어가는 특공 공격이 하필 인류의 위협이라 대상이 굉장히 적겠고 기존 케밥과는 다르게 오버차지 시 대속정 방어의 스택은 올라가지 않고 혼돈 특공과 신성 특공의 위력이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수케밥의 스킬도 보자면 1스킬은 자신에게 3톤짜리 크리티컬 위력업과 스타 집중도 업 상태 그리고 50차지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2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20차지와 오버차지 단계를 2단계 늘리며 아군 전체에게 NP 획득 영업을 부여해서 수케밥은 무려 70차지 서번트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3스킬은 자신에게 3톤짜리 아츠 성능업과 매턴 스타 획득 상태 그리고 1톤짜리 무적 상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공과 크리티컬, 차지, 스타, 생존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서번트인데요. 클래스 스킬에는 따로 아츠나 크리티컬 위력 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 스킬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가 이번 수영복 1차 픽업 서번트의 전체적인 성능과 재림 일러스트였습니다. 솔직히 수케밥의 보구가 대군이 아니었던 건 굉장히 의외였고 저는 솔직히 수케밥보다 쿠로의 스킬에 더 주목이 갔었는데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크루 덕분에 차지가 없어도 주회가 돌아가는 서번트가 생겼다고 해서 저는 또 나중에 크루의 서포팅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아츠데이는 정규에선 드라코, 엑스트라에선 수케밥이 활약하지 않을까 싶고, 이 영상이 가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